오늘은 제가 어떤 기술적인 거를 설명하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 이제 교육을 받으시러 오신 분 중에서 남자분인데 한달 정도,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고 한 2주차부터 제가 이제 제품을 하나 완성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킨, 망뭐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이게 가발을 하나 이제 남자 가발 소자 사이즈를 제가 하나를 들여서 캡을 만들어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한 2주 조금 더 걸려 갖고 하나를 완성을 했어요. 제가 이 완성한 가발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남자 거 가발 소자 사이즈인데 이거 보시기 전에 제가 이제 요런 캡을 만들어다가 연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요런 캡에다가 심계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좀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가지고 지금 뭐 아주 섬세하거나 너무 잘 심어진 거는 아니지만 첫 작품인데 이렇게 심어서 사실 이 정도쯤 돼도요. 누군가에게 씌워서 맞는 분한테 씌우면은 스타일을 내거나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이렇게 아주 잘 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보니까 열심히 하시면 이분처럼 한 일주일 꼬박 좀 연습 좀 하시고 나면 스킨에도 뜨고 연습하고 망에도 연습을 하시면 한한 달쯤 되면은 이렇게 가발을 정말 이거는 이렇게 간단 가발 제가 뭐 유튜브에 여러 번 까만망으로 하는 간단 가발도 보여드렸지만 그거보다 훨씬 섬세하게 만드는 가발인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한달 만에 이렇게 완성한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이거 누구한테 씌워도 손색 없어요. 사실 뭐 가발이 머리 스타일만 잘 나오면은 속을 보는 거는 아니니까 약간 뭐 이제 능숙한 사람이 한 거보다 섬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로 연습하고 배우면 뭐 다른 데서 타사 가발이라든가 자기 고객에 수선을 해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 문제 없을 만큼 이렇게 잘 제품이 나왔습니다.